온도계가 없어서 물이 몇 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넣으면 이렇게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멋진 온천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도계가 없어서 물이 몇 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넣으면 이렇게 뜨겁습니다. 아, 온천에 와서 하는 거 있죠. 계란 삶기. 여기에다가 한 10분 정도 계란을 넣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게 물이 너무 뜨거워서 맨손으로는 할 수 없고 계란을 이렇게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계란을 넣고 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이 한 8시 23분 정도 되는데 10분 뒤에 꺼내 보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계란이 어떻게 됐는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꺼내자마자 물기가 완전히 마를 정도로 물이 뜨겁습니다. 여기. 자, 이제 계란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반숙이 됐네요, 계란이. 10분 갖고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숙이 되었습니다. 10분 정도 했는데 반숙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란을 먹고 뒤처리는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온천 노천온천에서 계란 삶아 먹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에 어떤 경고 표시도 없어서 잘못하면 화상 입을 염려도 있어 보였습니다. 자, 저렇게 웅덩이를 파서 노천온천을 즐기고 있는데 이쪽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을 웅덩이로 가게 만든 다음 강 쪽에 있는 찬물을 유입을 시켜서 적정한 온도를 만들어서 온천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노천 온천 아주 환상적인 곳입니다.